씨는 끊임없이 들고 저 음료수 병을 내려놓지 않고 들고 있고 예, 오늘 라디오라서 증언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. 근데 예. 사실 저희 실제 식단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식단으로 그게 더 이미지하고 네, 맞아요. 이미지하고 네, 같긴 해요. 네, 그래서 덜 놀라실 것 같아요. 네, 덜 놀라. 앞으로 인정하는 걸로. 그래도 예. 춤추고 그래서 살이 안 찌고 그래도 몸매를 좀 유지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에요. 네, 그만큼 예. 소모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안 먹으면 쓰러지지 않을까. 네, 많이 드시고 활동 열심히 하시고 다음번 앨범에는 더 많은 변신을 예, 기대하게 우와. 됩니다. 예. 앞으로의 계획과 오늘 방송 어땠는지 짧게 인사해 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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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소녀시대 정규 4집 아이가로보이로 열심히 활동 중인데요. 저는 너무나 오늘 재밌었고요. 소연 언니가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재밌게 얘기하다 가는 것 같아요. 아, 오늘 다섯 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어요. 예. 앞으로도 예쁜 모습 계속 유지하시고 건강하시고요. 네. 예. 아이가로보이 외에 많은 곡들을 또 띄워드릴 텐데 소녀시대 말해봐 오늘 띄워드렸는데 이 곡은 멤버들이 이 곡보다 더 좋아하는 곡이 있다고 아까 좋아하는 곡 하나만 뭐 타이틀곡 아니어도 좋아하는 곡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광고 뒤에 끝곡으로 띄워드릴게요. 네. 우와.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노래가 낭만길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이런 추운 계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따뜻한 노래입니다. 네. 낭만길.